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새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사성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훼손됐던 월대를 복원하고 시민 광장을 3.7배 규모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구체화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우리에게도 국가의 상징 광장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 이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동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검토됐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순신 동상은 지난 1968년, 세종대왕 동상은 2009년에 세워져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궁 보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동상 보러 온 분들도 계셨고 뭔가 이게 막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가는 길 안에서의 그 문화들 하나 보는 기분이라 외국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의 이런 어떤 상징적인 거를 굉장히 소중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세워놨다 또 다른 데 옮겼다가 이러면 여기서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아 옮겼구나 이걸 알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GTX 복합 역사 신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 광화문 복합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착공한 GTX-A 노선에는 광화문역이 없습니다. 광화문역을 추가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했다며 반발한 건데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 광화문 조성 사업을 두고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로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확장되면 차선이 줄어드는 만큼 이 수많은 차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곳 종로 1길로 우회도로가 지금 검토 중인데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교통 체증을 호소합니다. 우회도로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 주변에 조성됩니다. 지금의 지하도로를 지상으로 올리고 왕복 2차선을 확장해 삼청동과 안국동으로 빠지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변에 대형 건물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화문 앞까지 통제되는 차량을 종로 1길과 서울정부청사 뒷길로 우회시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기존의 왕복 10차선 차량도 밀리는데 차선을 줄여 간선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면 교통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그 간선도로가 평상시에도 엄청난 그 교통 문제가 있는데 그 40% 되는 차가 다 우회도로로 빠지게 되면은 그 교통 대란은 그건 말도 못합니다. 동십자각을 중심으로 한 교통 대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청동과 안국동 방향으로 차량이 빠지면 차량이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삼청동 인근 상인들은 관광객 방문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확장을 하면 뭐 주말마다 뭐 시위가 없겠습니까? 시위뿐만 아니라 뭐 행사를 하면 전에 그 우리가 촛불 집회 때도 봤듯이 전혀 이 삼청동 쪽으로 그 관광객들이나 전혀 유입을 안 해요. 이처럼 인근 주민과 상인 등 지역에서는 교통 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교통량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광화문 광장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 그 교통대책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교통대책 수립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광화문 광장 그 개선 사업을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위원회에서 명확한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을 전제로 광화문 광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고, 지역 정치권도 반대 성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황. 2020년 착공을 목표했지만 광화문 광장을 끼고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교통 체증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광화문 광장 확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